오늘 당장이라도 여기서 지내세요. 여기서요? 네. 안락한 잠자리와 풍성한 먹거리, 거기다가 따뜻한 가족까지 있는 시월드에서요. 한라가 방 비워주기로 했다. 당장 옷가지라 챙겨와. 먹고 자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니까. 아니 어떻게 그 좁은 방에서 그 시댁이... 일단 여기서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 그 다음 천천히 준비하면 되잖아요. 아버님, 저 정말 욕심 안 부릴게요. 강남 아니어도 돼요. 아니 강남 포기할게요. 강북, 아니 경기도 어디 인근 지역이라도 방 3개 있는 아파트면 무조건 들어가서 살게요. 아버님 전세, 아니 월세라도 좋아요. 제발 보증금이라도 도와주세요. 네 아버님. 지금은 관둬라. 아버님. 에이 안 되겠어요. 영감님 그냥 한라한테 월세 받고 저 방 두죠. 그래도 되겠니? 아버님. 아, 뭐 어쩌라고. 에이 몰라. 둘이 얘기해. 그냥 못 이기는 척 좋은 말로 할 때 눌러 살아요. 아니 어떻게 그 좁은 방에서, 아니 그리고 어떻게 시댁에서 살아요. 대신 아버님이랑 맨날 얼굴 보고 사시니까 가산점 5점이에요. 아 가족끼리 화목하기 항목도 플러스해서 10점. 와 얻어가는 거 많으시네. 그게 뭔데요? 말했잖아요. 유산 상속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거라고. 점수 따는 거라고요? 할아버지랑 삼촌들이랑 가은 언니랑 같이 사는 거야. 좋지? 어리디 어린 나스키가 셋이나 되는데 집 날려먹은 그놈 속은 오죽하겠니?